두 자릿수의 순서 알기. 오늘은 두 자릿수의 순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체험관이다. 우리 기차 타기 체험부터 하자. 번호가 없네. 이 칸은 몇 번일까? 13보다 1만큼 크고 15보다 1만큼 작은 수야. 그럼 14네. 우리 11부터 19까지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 나부터 한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근데 19 다음 수는 뭐지? 19 다음 수는 19보다 1만큼 더 큰 수니까 20. 그럼 29 다음 수는? 29 다음 수는 29보다 1만큼 더 큰 수니까 30. 이 3D 체험관에는 자리가 아주 많네. 우와, 이 자리는 46. 이 자리는 47. 이 자리는 48. 그럼 다음 자리의 번호는 48보다 1만큼 큰 49. 다음 자리의 번호는 49보다 1만큼 큰 50.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말하면 별이 나타날 거예요. 81, 82. 그 다음이 비어있네. 빈칸 다음에 84, 85, 86이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는 82보다 1만큼 큰 83이야. 배움이야, 잘했어. 저쪽에도 빈칸이 있는 것 같은데? 95. 다음은 95보다 1만큼 큰 96. 97. 98. 다음은 98보다 이만큼 큰 99. 배움이, 너 정말 대단한걸? 여러분, 12보다 1만큼 큰 수는 뭘까요? 12보다 1만큼 큰 수는 13.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수가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28보다 1만큼 큰 수는 29. 29보다 1만큼 큰 수는 30. 오늘은 두 자릿수의 순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81부터 수를 순서대로 읽어봅시다.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오늘은 두 자릿수의 순서를 알아봤어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